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우리 얼마 벌었지? 기부금 빼면 600만 원 있을걸요? 60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그냥 다 저희 제작비 통장에. 통장에? 미쳤어! 돈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재테크를 해야지. 뭔데? 이건 뭐야? 진짜야 이거? 수산 간장 드셔가지고 축하의 의미로. 나 생선인 줄 알았어. 야, 이게 가짜 돈이 아니네? 600만 원이네. 야, 이거 내가 60억 만들어줄게. 뭐야, 뭐 필요해? 집이야. 오케이, 집 하나씩 사줄게. 집 하나씩 사줄게. 여기 사무실이야? 네. 오, 지금 600만 원이잖아. 이거를 지금 1000만 원에 만든다는 얘기야? 잠깐 보면 수익률이 66.6%네. 근데 이거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어. 조지 클루니신가 이분이? 관광청 회장님이라고 1억을 156억으로 만드신 거예요. 1억을 156억? 대박이다. 주식을 사라, 바로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후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와, 이거 명언이다. 아, 명언이야. 단타치지 않으세요? 난 단타지. 내가 투자를 위한 우리 팀의 단장일 수도 있지만 작가들의 재정 상태 부흥을 위한 응원단장으로서 활약을 한번 해보겠다. 좋아. 맞으니까 같이 하실 분을 보시려고 하거든요. 존니 대표님 오시나 또? 신사임당 오나? 슈카 오나 슈카? 축하드립니다. 이게 어쩐 일이니? 대형 하셨다고. 근데 일단 작것들이 어디서 온 듣보잡이야? 이럴 수 있으니까. 아, 네. 작것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아, 김기혁. 아. 돈 불릴 수 있겠어, 어떻게? 제가 최근에 한 600 정도도 벌었던. 아, 그래? 얼마 갖고 600을 벌었어? 마이너스 1800에서 마이너스 1200이 돼가지고 600을 이제 벌었어요. 오늘 둘이서 하는 거야, 지금? 기혁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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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 신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샤미 종유성자 네, 신스라고 합니다. 어, 아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이요. 많이. 점이 더 많이. 요즘 많이 좀 시장하신 것 같은데 귀에 사탕이 몇 개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당 떨어졌을 때. 당 떨어졌을 때. 돈 떨어졌을 때는 뭐 먹어야 돼요? 돈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뭐 훅 주워 먹어야 돼 일단은. 아, 파이팅이 좋다. 자, 근데 아직 두 사람 다 우리 직원이 된 게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어, 얼마나 감각이 좋은지 면접을 봐야 된다는 점. 저는 옆방에서 면접 보시려고. 아, 우리 사무실이 몇 칸이 있어 지금? 야, 이 돈을 빼서 수익률로 넣는 게. 오! 오! 돈 깔고 해. 어, 리얼 돈이에요. 오! 진 돈. 돈을 보여줘야 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니까. 네. 자격 검증에 바로 들어갑니다. 네네. 지금부터 웃고 떠들지 마세요. 네. 진지합니다. 진지 빠세요! 진지 빠라! 어렵지. 자, 그러면 저는 투자 성향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아... 원합니다. 저는 그게 네.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하이 리스크? 네. 아, 저는 평소에 제가 이하이님을 좋아해가지고. 바뀌어! 이하이! 우량주를 또 잘 고를 수가 있어야 되나요? 고량주는 아는데. 오, 맘에 든다! 바뀌어! 고량주! 아, 성격 시원하시네. 네, 시원하죠. 아, 너무 좋다. 네, 네. 신스랑 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눈동자가 많이 흔들려. 기억이가 불안한데. 계속 불안해요. 좋아, 그러면 현재 재산 상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 지금까지 알바로 먹고 살다가 쇼미 준우승을 하고 나서 정산도 받기 전이라서 지금 뭐 근근히 동생한테 좀 빌리기도 하고. 벌써 빚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스는 투자 경험은 있어요? 제가 사실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청약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벤트를 했더니 주식을 한 주 선물 받았어요. 아시아나고. 한 주? 네, 한 주. 7,000원? 아우! 아니요. 제가 받았을 때 12,000원인가? 현재는? 현재는 55,000원인가? 어? 진짜? 아, 진짜로요? 네, 그러던데요? 아시아나가? 아시아나가 그렇게 올랐다고? 18,000원이요. 허언증이 있네. 기억에는 재산 상황이 어떻게 돼요? 통장의 현금은 한 1,200 정도. 오. 1,200. 월급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돈은 또 다른 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어, 재테크를 했다는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디 투자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 부동산을? 네, 자가를. 야, 그러면 네. 뭐 재테크를 아주 잘한 친구네. 몇 년도에 산 거예요, 그 자가를? 제가 그 2019년도. 19년도? 야, 그건 많이 올랐는데. 오. 자, 그럼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몇 억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억으로 얘기해요? 오!
돈이 각자에게 또 다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기혁이에게 돈은 어떤 의미예요? 돈이 곧 나고 내가 곧 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저를 모으려고 하고 수집하려고 하고 저는 또 다른 사람 품에 안기고 한 사람한테만 안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스에게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를 많이 가져가면 돼요. 너를 가지라고요? 그냥. 고백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솔로 지옥이 아니에요. 이제 돈 관련해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대선 정책들이 더 중요해질 텐데 혹시 지금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선? 네네.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 이제 각자의 투자 방향이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하는 사람은 또 싫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스는? 저는 대선 부산에 가서 먹어야 맛있다고. 오 대선은 소주다. 네. 우와 대파전화 가잖아. 부산 민심으로 가겠다는 거지. 어 잠깐 오늘 또 파란색 옷을. 파리미. 빨간 색깔이. 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합격 여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벌컥 네. 합격하기에는 그게 또 하이 리스크일 수 있어요. 하이 리스크를 좋아하신다. 네. 합격. 신스는 정규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임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 김인턴. 우리가 보다시피 600만 원이고 6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수익을 내면 각자가 갖는 걸로. 단 잃으면 본인이 메꿔야 되는 거. 근데 하는 김에 우리가 제작진들도 한 배를 탔으니까 제작진들 주머니에 또 푼 돈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좀 긁어 모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달라 그러는 건 삥 뜯는 거니까 네. 각자 난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니까 나한테 돈 맡겨라. PT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주식으로만 번 수익률 약 50%의 수익률을. 진짜로 보게? 저에게 돈을 투자를 하신다면 걱정 마시고 네, 돈월이에서 제가 돈월이로 삼행시 맞춰봤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만 워 워렌 버핏이 부럽긴 하잖아. 리 이젠 나도 K 워렌 버핏이 되어보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보 잡것 김기혁입니다. 24 어떤 의미야? 24시간. 성규형 스케줄 때문에 바빠요. 신스 준우승에서 바빠. 하지만 저에겐 일이 없다. 우리 한국의 주식 오후 3시 30분까지 장이 열립니다. 일이 없어요? 투자할 수 있죠. 밤에는 그럼 못할 거예요. 밤에는 미국 장이 새벽 6시까지 열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11시까지 뭐 할까? 그때 뭐 합니까? 홍콩 장이. 주머니를 여셔가지고 호명할 때마다 그분께 돈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 던지는 건가요? 아. 저부터 단장부터. 네. 자 저한테 투자하실 분들은 돈을 던져주십시오. 돈 던져주세요. 오. 들리는데?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인턴 눈 감고 돈 던져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대박. 자 이제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야! 얼마인지 대봐. 진짜 많이 받으셨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무대 마쳤을 때 인형 던지듯이. 아니 진짜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돈 벌어도 되겠는데? 넌 지하철 돌아다녀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홍콩 지하철에도 가고. 3, 4, 7, 8, 11만 8천 원. 와, 우리 제작진들이 진짜 돈을 허투루 쓴다. 그러면 또 우리가 600만 원 갖고 똑같이 네. N분의 1로 할게요. N분의 1. 이걸 한번 풀려봅시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신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주식 계좌는 있어요? 아, 한 개 없어요. 좀. 오케이, 진정한 초심자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 네네. 모바일 증권 나무 계좌 개설 시작할게. 근로자? 어? 가수가 없는데 래퍼가 있을까요? 그죠? 아 예술. 아 여기 있네요. 공연 예술가 식장명 시술 신분증 촬영. 어? 신분증 진이확인? 얘 불법 체류자야? 드디어 왔어요. 네, 네. 축하한다. 진정한 주린이. 아, 진정한 주린이야. 우리 주린이.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첫날이니까 회식 가자! 200만 원 쓰자! 오늘 회식 장소는 좀 의미가 있는 장소로. 어디인데요? 바로 여기에요. 렛츠고! 가시죠! 렛츠고!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성투? 성공적인 투자? 그렇지. 아~ 내가 이거 투자단 만들 때 목적은 그거였어. 우리가 수익을 내서 보여주고 작것들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지진 않는다. 너무 좋죠. 우리 돈어리의 수익률 66.6%를 위하여! 위하여! 나이스. 큰분 아 서장훈 형이야? 황기범 야오미 강방천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근데 선생님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아니, 너무 춥다. 또 이렇게 눈에 눈물이 고여 계시. 아, 지금 현재 눈이 와가지고. 아, 통장이 내린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오! 얼굴 하신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사실 요즘에 주식을 워낙 많이들 하니까. 그렇죠. 네. 숫자단을 한번 꾸려보자. 오늘 그 첫날입니다. 아, 그래요?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두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지갑이 열리는 곳에 가치가 있다. 내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근데 많은 투자가들은 이 알지 못한 주가만 봐. 진정한 이 주가의 힘은 끝단에 있는 소비야예요, 지갑. 또 하나는 자기 관점이 필요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 그 기업이 하는 비즈 모델, 비전. 오, 난 동의해. 하면 사라는 의미지. 아, 동의하면. 난 이제 미국 주식 세계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에어비앤비. 아유. 에어비앤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순간 다들 종목 적고 있네요, 지금. 모두가 말해. 다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고 막 해도 돼요? 국내 종목 실시간 베스트 이런 걸로 뭐. 아, 하지 마, 그거. 아,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영혼이 없는 매매를 하지 말라니까. 아, 영혼이 없는 매매? 어. 최소한 그 회사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서 아는 종목이 뭐예요? 여기서 일단 삼성전자. 오케이, 또. 카카오. 또. 네이버 알고. 어, 그 중에서 내가 이걸 안 쓰면 네.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카카오.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어? 네, 카카오. 그렇다네요. 그리고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좋아해야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네. 카카오 매수가 사는 거죠. 그렇죠. 매수. 매수. 10주? 하면 89만 6천원. 매수 주문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좀 마음을 좀 정했습니다. 어떤 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종합을 해보고 저는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이 확 들었어요. NH투자증권입니다. 이야. 왜냐면 저희가 함께 사용하고 있죠? 네. 광고주 계시죠? 와, 대단하다. 진짜. 바로 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걸로. 네. 매수 주문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26주 샀습니다, 저는. 오늘 산 것은 최소한 1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버릇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기업과 오래 인내할 준비가 돼 있으려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물리면 돼. 목표 금액이 잘못돼 있어. 어떻게? 아, 목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야, 목표? 그러니까 아, 목표?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시간이면 할 수 있잖아요. 2절 갑니다. 2절. 추가 매수를 한번. 몰빵할게요. 내 남은 영혼을 다 털어놓겠어. 아이고. 아, 큰일 났네.